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정착 비용이라는 게 이제 차를 사고 이제 집을 사고 이제 디파짓을 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물건을 사고 이런 돈을 이제 비용을 이제 충당을 하죠. 뭐 적게는 뭐 10,000불부터 뭐 많게는 한 50,000불까지 뭐 상황과 가족 수에 따라서 그렇게 돈을 쓰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직장인으로 한 12년 정도 생활을 해본 결과 1년에 10,000불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회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은 이제 그 캐나다 국민연금 말고 이제 펜션을 좀 붙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저기 뭐 매칭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자기 급여의 3% 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12년 동안 이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번에 진행할 내용은 코로나 사태의 미국 캐나다 주식 투자 및 은퇴 2부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고요.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고 새로운 내용으로 기술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 코로나 포스트 팬데믹으로 지금 캐나다의 현지 감염 상황, 미국 현지 감염 상황. 저희가 이제 윈저 에섹스 카운티가 미국하고 가까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그 모든 그 비필수 이제 트래블을 막았죠. 그래서 이제 의사, 뭐 간호사나 이런 전문직 그 이제 코로나를 치료하는 전문직을 제외하고 여기 뭐그 윈저의 그 디트로이트 헬리포드 저 병원이라든지. 큰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간호사나 의사 인력들이 많이 출퇴근을 하는데 어쨌든 윈저는 국경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이웃주인 이제 미시간하고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렇게 많이 감염될 이제 런던 카운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미들 에섹스 카운티하고 비교했을 때 감염이 많이 된 것을 볼수 있죠. 5월 14일 날짜로 이제 코로나 현재 상황은 전 세계가 이제 450만 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140만 명.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캐나다가 7만 3천 명에 감염이 됐고 총 사망자는 5,472명이에요. 캐나다 인구가 한국의 인구보다 한 60~70%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5월 14일 2020년 그 미국 뉴욕주가 이제 35만 명이 감염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시간 주가 이제 5만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는 4,787명이고요. 미시간 주 전체 하나가 캐나다 전체하고 전체 한60% 정도 되는 걸로 볼수 있고요. 캘리포니아 주 하나하고 이제 거의 맞먹는 이제 감염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제 저희 온타리오는 21,494명, 퀘벡주는 47,724명이 감염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윈저 에섹스 카운티가 오늘 15일 한식으로 762명 감염됐고, 그다음에 6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는 미국의 제30대 기업에 있는 총 주식수를 지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거의 3만을 찍었어요. 2월 달까지 뭐 코로나와 전혀 상관이 없을 뭐 1, 2월 달까지 계속 이게 올라가다가 이제 그 최고점을 거의 3만을 못 거의 가까워서 찍고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이 이제
발표되는 순간 이게 18,000까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저기 제가 중간에 마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GM 폴드 크라이슬러하고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의 그 콜랩스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주식이 그 8,017.59였는데 2009년 4월 3일이었습니다. 이게 다시 원점을 회복하는데 거의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리고 제일 끝에 보시면 맥스에서 쭉 떨어지는 거볼수 있죠. 그게 이번에 이제 팬데믹인데요. 그때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그 지수는 훨씬 가파르게 빨리 떨어진 거를 봤을 때, 다시 원래대로 29,000, 3만을 회복하기에는 대략 한 2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제 가장 낮을 때 투자해서 들어가서 높을 때 이제 팔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거를 골라서 이제 계속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투자를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의 30개 주식회사 리스트를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뽑아보았는데요. 화면이 잘안 보이니까 한번 보시면은 3M, 뭐 포스트잇으로 많이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카드 회사고요. 애플 주식, 그다음에 보잉. 그 보잉 주식이 지금 보잉, 뭐 델타, 에어 캐나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워렌 버핏이 그 델타 주식을 엄청난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팔아치우는 거를 봤을 때 지금 뭐올 가을 뭐 거의 뭐 올해는 항공 주식이 뭐 거의 회복이 어렵다고 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 캐나다 주식도 지금 상당히 뭐 거의 한70%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뭐 14불 60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15불 10센트일 때 샀는데요. 지금 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어 캐나다하고 웨스트젯은 이제 캐나디안 컴퍼니인데 에어 캐나다가 망하는 것을 캐나다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저점에 사서 조금 들고 있으면은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는 상당히 크죠. 카타필라 잉크, 그다음에 뭐캔 만드는 그 저기 중장비 회사, 쉐브론 이거는 가스죠. 이제 저기 오일이고요. 이거 굉장히 또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시스코는 이제 네트워크, 코카콜라 컴퍼니, 그다음 다우, 엑손 모빌 이거 저기 오일 회사고요. 골드만삭스 투자 회사죠. 홈디포, 그래서 뭐 하드웨어 회사고, 인텔, IBM, 존슨 앤 존슨, JP모건 체이스 파이낸셜, 그다음에 맥도날드, 멀크 제약회사,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나이키, 파이저 제약회사, 프로터크 앤 갬블 이제 뭐 자문회사죠. 이거 뭐그 파이낸스, 레이테온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트래블러스 컴퍼니, 유나이트 헬스 그룹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가장 큰그 보험회사 그 생명 아 저기 건강보험회사 버라이즌 이거 저기 그 핸드폰 비자 그다음 월마트 그다음 월그린 그 약국 그 체인점이고요. 또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이렇게 해서 30개를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인덱스 웨잉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수 이제 거고요. 이제 여기 에딩한 거는 이제 이 회사들이 이런 날짜 이렇게 추가가 돼서 30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에이프릴 6일 날짜로 지금 30개의 다우존스 컴퍼니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제그 캐나다 그 사이트에서 캐나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그대로 뽑아온 겁니다. 그래서 TFSA라는 거는 텍스 프리 세이빙스 어카운트인데 여기다가 이제 이 룸만큼 투자를 해서 이제 수입을 받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이제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5,000달러씩 계속 그 자랐고요. 저는 TFSA 거의 뭐 많이 한뭐 2만 불 미만으로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68,198.47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금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그 계속 살게 되면 이제 TFSA 룸이 이제 한 달에 이제 6,000달러, 1년에 6,000달러씩 세금 보험하면 잘하는데
이게 지금 저는 68,198.47 있는 거고요. 제가 12년을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RRSP는 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 그러니까 캐나다 국민연금 말고 이제 그 개인 이거는 이제 등록연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룸이 이제 98,696까지 지금 자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생애 최초 주택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게 이제 그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서 받은 게 아니고 제 연금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제 꺼냈어요. 처음 최초 집을 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금을 안 내고 그대로 꺼내서 이거를 이제 15년 동안 이제 한 달에 1년에 988불씩 그 세금 리턴 하면서 이렇게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 걸볼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나다 RRSP는 직전의 소득의 이제 18%만큼 룸이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룸이 자란다는 얘기는 이제 그 내가 이제 돈을 벌지 않으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민 왔을 때 초반에는 그렇게 인컴이 많지 않았는데 뭐 룸이 이제 5월 달부터 그때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2,360불 뭐 그다음에 이제 2010년 뭐 6,800, 2011년 13,000. 물론 초반에는 그렇게 RRSP에 돈을 많이 넣지도 않았고요. 뭐 지금이야 되면은 많이 이제 넣고 이제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많이 넣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게 거의 10만 불 가까이 자라 있는 상태입니다. 뭐 물론 회사 그 RPP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제 개인 별도로 통장에 또 RRSP가 이미 또저 세이빙이 돼 있는데 아무튼 저는 앞으로 10만 불 정도를 더 저축하고 이제 그거를 비과세로 쓸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뭐 내년에 뭐 3만 불액 추가 이제 그 여유 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RRSP에다가 넣게 되면 그만큼 제 소득이 이제 그내 소득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제 경험을 맞춰서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캐나다에 12년 정도 이제 12년 4개월을 체류했는데 제가 65세에 캐나다 국민연금이 이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월 지금 기준으로 이제 월그 1175.83센트예요. 근데 저는 이제 585.01이 왔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 캐나다에 와가지고 쉬지 않고 일하고 그다음에 캐나다 국민연금 계속 부었어요. 그래서 지금 50%까지 지금 저 자라 거의 50%까지 자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그만두었을 때 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지금 그만 이제 회사 아무 일을 안 해도 585.01이 나온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은 84.38 지금 퍼센트 그러니까 제가 40년 동안 살면 캐나다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이게 저기 뭐냐 최고 금액이 이제 그 517.66이라고 이제 보면 이제 저는 노령연금을 이제 84.38%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디스블 장애가 되면 주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뭐 데스 베네핏 이렇게 뭐 제가 이게 죽뭐 만약에 죽게 되면은 이제 배우자가 이제 받는 돈 이런 게 이렇게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2041년 10월 65세가 되는 해에 이제 받는 이 돈이 지금 돈의 가치 기준으로 1693.5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으로는 그 은퇴를 지금 하기에 좀 빠듯하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RRSP 같은 이제 추가 연금을 붓게 되는 거죠. 제 성적표를 보시면 이제 캐나다 12년 4개월 현재 성적에 지금 가치처럼 이게 부으면 저는 연간 121,800불의 이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과격하게 맥시멈으로 투자를 저기 연금에 이제 세이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쉬지 않고 이제 이 정도의 그 상황으로 계속 부어야 된다는 얘긴데 이제 앞으로 21년 동안 또잘 부어야겠죠. 다음은 이제 미국 증시 다우존스 30개 회사를 그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기준으로 이제 그 1주당 가격이 이게 다 US 달러고요.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290불,
골드만삭스 174.4불이고, 디비든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배당입니다. 배당은 보통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주게 되는데, 뭐 작게는 이제 1불, 아 1%부터 0.66부터 시작해서 뭐 많게는 8%까지 주는 게 있어요. 항공주하고, 항공주 여기 보시면 이제 보잉 있거든요. 보잉이 제일 밑에 있네요. 6.71%의 이제 배당을 주고요. 그다음에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같이 이제 그 가스, 이제 오일 회사도 5%에서 8%까지 주죠. 그래서 이렇게 디비든이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다우존스에 있는 그 30개 회사에 주를 이제 한 주씩 다 샀을 때, 제가 이제 그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96.57을 이제 배당금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제가 3,349불 US 달러를 투자했을 때, 저는 이제 3개월에 이제 이 주식에,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주식이 이제 잘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이제 거의 이 정도의 돈을 이제 배당금으로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캐나다 미국 환율이 이제 1.40이니까, 저는 이제 약그 캐나다 돈으로 한 주씩 다 갖고 있는, 다우존스를 갖고 있는다 그러면 4,852.27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배당금이 이게 US 달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EPS는 이제 그 저기 회사의 이제 경영 지표라든지 그런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엑슨모빌, 쉐브론, 보잉은 마찬가지 말씀, 그때 또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으니까 지금 여기 네거티브한 상태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TFSA가 68,000불에 이제 투자 금액이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 룸을 가지고 이제 택스를 내지 않는, 근데 제 소득에 대해서, 이 68,000불에 대해서, 68,000불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 룸이 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5월 14일 기준 비과세 저축 투자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50%는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고, 50%는 또 캐나다 증시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68,000불을 이제 반으로 쪼개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쉐어를 이제 4, 22 이렇게 막 숫자가 막 서로 다 틀린데, 이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엄청 추락한 그런 주식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래프 보셨죠.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추락한 주식에서 여기서 많이 안 올라간 것들은 많이 안 샀고요. 폭락이 완전히 많이 돼서 아직 회복을 못한 것들은 제가 좀더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지금 한다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 주식이 이제 배당금 이제 많이 주는 지금 상황에 있는데요. 지금 그 주식을 또 제가 이렇게 또 골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캐네디언 임페리얼 뱅크 오브 커머스, 이게 이제 그 캐나다 담배 주식이고요. 그 저기 뭐 임페리얼 담배 그 주식이고, 그다음에 BC, 제가 모르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또 이게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인브리지, 내셔널 뱅크 오브 캐나다, MRI 인코퍼레이션, 캐피탈 파워 코퍼레이션, 키에라, 그레이트 웨스트 라이프는 이제 여기 파이낸셜 서비스고, 이제 보통 뭐 이제 보험이라든지 증권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펜션 이런 거 많이 다루고요. 캐네디언 내추럴 리소시스, 파워 코퍼레이션 캐나다, 주로 이제 에너지 주죠. 파워 파이낸셜 코퍼레이션, 트랜스 알타 리뉴어블 재생에너지, 엑스코텍, 그다음 메타렉스 코퍼레이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한 주씩 샀을 때 이제 보통 이제 6불에서 79.76까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캐네디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주를 샀을 때는 477.6이고, 477.6에 대해서 그 배당금은 이제 29.12 분기별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적게는 0.99, 뭐 많게는 이제 거의 10%까지 나오는 그런 이제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주를 전부 다 샀을 때이 13개의 회사는 그 배당금이 전체 477.60이고, 여기 보면 이제 그 EPS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캐네디언 내추럴리스 그 자원하고 그다음에 마라섹스 코퍼레이션 마찬가지로 이제 에너지주가 이렇게 그 오일주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담배는 가장 많이 지금 수익이 괜찮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33,000불 정도 살 생각을 이제 절반 정도를 살 생각을 하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TSX는 이제 토론토 증시인데 이게 이제 배당금을 이제 2,266.48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 정도의 돈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식의 높낮이를 제가 대충 대략 정해서 주식을 이제 그 전체를 최고 이제 900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캐나디안 인프레어 뱅크 오브 커머스 150주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낙폭이 어느 정도 많이 회복한 거는 많이 안 사고요. 낙폭이 심했던 것만 이제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34,150이고 이제 쿼럴당 이제 그 제가 받는 그 배당금은 2,266.48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월 15일 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우존스가 지금 약간 0.25%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이는 상승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상승폭이 크면은 또이 다우존스 이 전체가 대략적으로 같이 올라주죠. 물론 이거 다우존스의 지표니까. 그래서 이제 좀 비교를 해봤는데 5월 15일 날 이게 총액이 3만 그러니까 환율도 물론 다 같이 계산한 거예요. 34,628.28. 그리고 아까는 이거는 여기서 34,627.96. 그러니까 뭐 거의 뭐 1, 2달러 많이 뭐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날짜에 그 환율과 그다음에 스탁의 이제 그 셰어의 그 얼마, 그다음에 저기 디비든 일드 그러니까 배당금의 퍼센티지를 해서 요 엑셀 수식에 계속 밀어넣고 그거를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언제 이제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될지를 대략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토론토 주식도 이제 여기 오늘 날짜하고 어제 날짜를 비교해 보면 지금 캐나디언 토탈로 34,135인데 34,152 그러니까 조금 떨어졌네요. 그리고 이제 캐네디언 달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또 쉐어당 이게 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미국 달러하고 이제 캐나디언 달러의 갭은 작아지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팔아가지고 뭐 미국 이제 미화를 산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벌어 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뮤추얼 펀드를 제가 이제 그 회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US 펀드의 하나가 이제 여기 설명을 드리면 만 달러를 1990년도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지금 여기 이게 그래프 보시면 20만 달러예요 이게. 그러니까 90년 10, 20, 30 30년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계속 지나 보면 이만 달러가 물론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이렇게 뛰었겠죠. 이게 20만 불 그러니까 이게 만 불, 10만 불, 20만 불, 20배가 이제 이게 늘은 거죠. 그래서 어떤 주식을 넣냐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도비, 엔비디아, 마스터카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컴퓨터 회사고요. 아마존 이거 전자상거래, 애도비는 이제 이것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회사고요. 마스터카드 이제 이건 저기 뭐 신용카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미국 그 보험 이제 의료보험. LA 릴리 앤 코퍼레이션 잘 모르겠는데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비자, 에스티 로더 이거는 화장품 회사죠.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EPS, 그다음에 애플 주식 그다음에 307불. 이게 그 아마존이 이제 얼마 전뭐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1,000달러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아마존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당 셰어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개를 사더라도, 이 10개 회사에 대해서 10개만 사더라도 벌써 이게 이제 저기 뭐야, 미화로 4,688.95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돈으로 6,600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적이 좋으니까 이게 아주 우량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 10개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뮤추얼 펀드 브레이크다운을 보면 이게 비과세 저축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5월 15일 날짜 기준으로 지금 환율이 캐나다 대미 환율이 1.41인데 지금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제 TFSA 텍스 프리 세이빙즈 어카운트 그러니까
저기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이 택스 어카운트에서 요 68,000불을 자산을 이용했을 때, 미국 주식, 이거는 이제 굉장히 우량주니까, 뭐, 아주 부드럽게 미국 경기가 좋으면, 잘 나간다고 볼 때, 이게 지금, 캐나다 돈으로 분기별로 428.14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볼때 이렇게 뭐 가파르게 이제 올라간다는 장점은 있는데, 아까 제가 설계했던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 증시를 섞어가지고 지금 배당금을 많이 받게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이 지금 상태로, 한 대략 한 4,000불 정도, 4,000불 정도, 분기에 4,000불 정도로 이제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대략 한 달에 1,000불씩, 그러니까 68,000불 넣고 한 달에 이제 1,000불씩 이제 배당금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팜이나 이런 데 취직을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페이가 적게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 이런 주식 소득, 주식 배당금 소득으로 어느 정도 그 인컴이 보조가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자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오실 때 오셔가지고 이제 뭐 차나 집에 이제 돈을 좀 많이 이제 쓰면서 이제 그 가지고 온 돈을 계속 쓰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일을, 부부가 이제 서로 이렇게 일을 하시고 이제 그 연금에 이렇게 룸을 해서 연금에 이제 재투자를 하고 이렇게 또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자산이 계속 그 유학생이라고 이렇게 막 돈을 까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자기 자산을 지키면서 또 추가로 이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주주총회 투자 설명회를 거의 뭐 빠짐없이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오늘 뭐 5월 21일 날 20, 어, 그러니까 20일 다음 주죠. 아침 10시에 이제 맨카인 코퍼레이션 애니얼 미팅 스톡홀더 이게 있다. 그런데 제가 10시에 뭐 회사를 가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그 녹음된 웹캐스트를 보고요. 요거는 이제 아카이브드 이벤트에서 맨카인 코퍼레이션 퍼스트 쿼터 2020 그 재무 주주 설명회 같은 거는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주식이, 나스닥 주식에 대해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로서 제가 주주총회 주주 설명회 듣고, 그다음에 이제 투표도, 주주 투표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주주 투표는 이제 3월 24일 날 5월 이제 그 기준으로 이제 주주가 이제 5월 19일 날 이제 2시 반그 뭐냐 그 저기 서부 시간으로 이제 투표를 하니까, 저희는 5시 반에 여기 가가지고 이제 미팅을, 온라인 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가 잉크는 이제 온라인 게임 회사입니다. 굉장히 주식이 괜찮아요. 정착 후 자산 관리에서 이제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이미 은퇴 모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 때부터 계속 이렇게 일을, 부부가 서로 일을 하면서 몸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은 이제 이런 주식에 넣고 이제 배당금을 받으면서 이제 계속 일을, 정착해서 일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윈저의 제조업과 급여는 높으나 자동차 국경 산업이 경기 침체 시 타격이 커요. 그런데 이제 그 배당금을 이렇게 받고 그러면, 뭐 이렇게 저기 실업급여 받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인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뭐 저기 그 인컴이 그 보고가 돼가지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렇게 배당금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이 가능하고요. 그 농장은 이제 먹는 산업이 필수 직종이기 때문에 항상 바쁘고, 최근에는 작물의 직접 조명의 개발로 인해서 사계절 산업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그 리밍턴에 최적화된 정착 관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컨설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취업 및 직무 설계, 주택 구매 설계, 은퇴연금, 자녀 학자금 적금, 뮤추얼 펀드, 주식, 옵션, 선물, 금, 임대소득, 세금 환급의 지혜를 이제 제너럴하게 이제 저희의 그 플랜에 따라서 이제 설계를 하고, 뭐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관련 전문가들에게, 현지인들 전문가들에게 서로 이렇게 토스를 해주면서 뭐 점점 아주 전문적인 이제 그런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에 한국에 가서 이렇게 세미나를 했었고요. 여기 유튜브 보시면은 이제 잠깐 제가 질의응답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재테크나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책도 쓰고 그랬었죠. 그래서 총 7권의 책을 집필했고요.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그 젊은 시절에 컴퓨터 쪽으로도 많이 책을 냈었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런 인프라가 축적된 상태에서 저는 이제 애플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북으로 온라인 그를 출판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내 정원 잔디 관리법, 우분투 리눅스 그대로 따라하기, 나만의 유튜브 방송 그대로 따라하기, 무일푼에서 시작하는 캐나다 이민의 신 패러다임. 이거는 뭐 저의 그 기반을 기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절세하는 해외 주식 투자 그대로 따라하기라는 요런 5권의 책을 향후 1년 안으로 다 출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